자,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느니라. 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아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정녕 왔으나 그들은 그에 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 마음대로 그를 대하였도다라고 하시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도 또 신실하게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소임을 잘 감당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길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준비된 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지는 귀한 역사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을 늘 주님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담대함으로 구비시켜주시는 가운데 문 열어주시는 대로 기회해 주시는 대로 또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구령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 일은 어떤 개개인의 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역교회 전체에 맡겨주신 교회의 사역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후원하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전체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이 사역이 계속해서 강성해지고 또 번성하고 부흥해질 수 있도록 귀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오해도 저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믿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전체를 주님 손에 딱 들어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더디 믿은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일한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디 믿었죠. 어디에 더디 믿었느냐 그러면 마음에 더디 믿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제자들에게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 9절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자들이 제한된 그 범위 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마지막 심판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말라키 4장 5절 6절에 보면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기점이 바로 그 기점인 것으로 알고 바로 주의 크고 그 무서운 날 그것이 부활과 연결되어진 것이냐 그렇게 추정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각 경륜별로 잘 알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복 중의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을 하지도 않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잘 교리적으로 적용해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출 때에 어느 영역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섬기든지 그것은 그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복음이라 하더라도 막 거기에 돈 들이고 사람들 동원해서 그 전도지 뭐
말하자면 그들이 말하는 전도지인데 이게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계속 뿌리고 다닌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어. 영원한 복음. 우리 그 영원한 복음에 헌신해야 되고 그 뭐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거기에 천국 복음도 있죠. 그 천국 복음 계속해서 회개하라 이 메시지만 그렇게 전하고 그 결국은 종착적으로 그 행위 구원에 그 귀결된 그 결론을 전할 때에 그 열심을 누가 따라가나요? 그 사람들이 각자 그대로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헌신의 결과 그것이 비참하게 거짓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의 대상으로 주관해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드리든 경배를 드리든 또 복음을 증거하든 천국 복음과 또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영원한 복음 그것을 나누어서 가르치든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성경을 존중하고 또 성경에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고 그렇게 드렸던 많은 성경을 공부했던 진정한 성경 학생 그분들의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이죠. 벌린저는 벌린저대로 또 라킨, 펜버 또 펜테코스트 그런 사람들도 무리 많은 공헌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그것을 받아서 라킨이라든지 스코필드 또 최종적으로는 또 피터 라크만 그 부분들을 또 우리 상황에 가장 맞게 그렇게 선포하고 또 혜택을 누리게 하는 이성호 목사님 그 전체 우리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계시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바톤은 끝이지 않고 중단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서 우리 세대까지 올라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올바른 진리로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올바른 동기와 그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 읽혀졌을 때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이 제자들이 마음에 더디 믿는 것을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제자들의 입장에 돌아가 보면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고요. 그들이 마음으로 더디 믿는 이유를 또 비교해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러한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우리가 조건 없이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어서 그런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은혜 베풀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른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많이 감사하지만 특별히 이 진리를 열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진리를 존중함으로 인해서 진리를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 그 마음의 열심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마음에 더디 믿는 이유, 제자들이 더디 믿었죠. 그 첫 번째 이유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제자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았죠. 예. 그래서 성경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도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교회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 그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교회 시대에 구분 없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한적인 사항을 제한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몇 가지 본문을 살펴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늘 구약 성경에는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심, 두 번째 오심, 이것은 신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한 번뿐이에요. 그냥 오신다, 뭐 강림 그런 말도 쓰죠. 어드벤트, 그 하나뿐이라고. 이사야 61장 1절인데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주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이것이 한 문맥이거든요. 한 맥락이라. 그런데 여기에는 바로 이미 알고 있는 초림에 관한 메시지도 있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 오셔서 실현시킬 재림에 관한 메시지도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복수의 날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반의 전체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셔서 이제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보증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죠. 말씀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영감으로 주어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다시는 떠나지 않으신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라요. 잘 몰라요.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10년 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에 그냥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쉽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가복음 4장에서 그 이사야의 책을 펴시고 바로 초림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만 선포하신 것입니다. 갇힌 자에게 복음이 열림을 선포하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그리고 쉼표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끊으셨어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재림에 해당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이것은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덮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의하고 성경의 권위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권위나 똑같은 것으로 보면 마음에 믿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또 하나의 예를 보면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지르라. 보라 네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라.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예언인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죠. 그 다음 절에 10절에 또 내가 에프라임으로부터는 병거를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말을 끊어버릴 것이며 전쟁의 활도 끊어지리라. 그리고 그가 이방에게 평화를 말하리니 그의 다스리심이 바다로부터 바다까지이며 또 강으로부터 땅끝까지 되리라. 이것은 재림에 관련된 부분인데 스가랴에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같은 맥락에서 한마디로 한꺼번에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이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왕에 대해서 미리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왕,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한꺼번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초림하셨을 때 초림과 재림에 대한 설정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땅에 관한 상황이라든지 또 구원의 필요성,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는 상황이죠. 정치적으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의 신분이라든지 그것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는데
이 초림과 재림을 초림에다 다 맞추어서 무리하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런 본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는 또 이 재림이 먼저 나오기도 해요. 초림이 나 후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 상관없어요. 어차피 동일한 사건이니까, 단일 사건이니까 그것을 앞에 말하든 뒤에 말하든 그것은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단 조건은 무엇이냐면 초림과 재림에 해당되어지는 그 예언의 내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실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인데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이거 재림입니다. 재림 때 다 모인다고요? 먼저 나왔어요. 재림이. 그 다음에 똑같은 절에서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메며 이것이 이제 초림 때예요. 조금 전에 스가랴 9장에서 살펴봤던 승리의 입성 때다. 이게 나중에 나와요. 초림의 그 내용이. 그리고 나서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주의 피로 빨았도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재림이죠. 재림 때 피가 튀기는 그런 아마겟돈 전쟁의 그 결과를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절에 이번에는 한 구로요. 한 절로 초림과 재림을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졌으니 거기에서 목자, 어디가 생각나죠? 요한복음 10장이라고요. 선한 목자. 거기에서 목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말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돌. 다니엘 2장이라고요.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도다. 창세기 49장 29절, 24절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이죠.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두 왕이에요. 하나는 영광 가운데 임하는 왕이고요. 하나는 수치를 당하는 왕입니다. 패배하는 왕이에요. 메시아가 둘입니다. 영광 받는 메시아가 있고 고난 받는 메시아가 있어요. 둘이 누구냐?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돕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할 한계점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두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올바로 잘 나누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는 방법대로 올바로 나누어서 가르치는 방법이죠. 그 방법대로 잘 나누어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가르치는 그 방법대로 이제 가르쳐 주셔야 올바로 잘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 메시아라고 거의 확신을 했거든요. 메시아는 누구냐? 무력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강력한 힘을 통해서 다윗 왕이 온 천하를 평정했듯이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알았던 것인데 그 생각이 틀린 것이냐? 맞아요. 절대적으로 옳아요.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억지로 끌어다가 왕으로까지 삼으려고 그랬던 것이죠. 목적은 하나입니다. 로마를 제거시켜야 돼요. 복수해야 돼요. 그런데 이사야 61장에서 복수의 날 선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구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합법적인 것이죠.
손님 제사장들과 우리의 관원이 사형 선고를 받도록 그를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 그분이라고 믿고 있었나이다. 이게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길에서 만나서 나눈 대화이거든요. 이 제자들의 고백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예언된 그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석같이 믿은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때의 구속은 지옥으로부터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의 적, 물리적으로 구속해 주는 것을, 해방시켜 주는 것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터디 믿는 자들아. 핵심이죠. 지식에 많고 적음, 그거는 하나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정말로 문제는 뭐냐면 마음에 더디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귀가 안 뚫린다고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이죠? 건성으로 들어요. 건성으로. 이미 자신의 뜻이 확고부동하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상반되는 내용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수없이 듣지만은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부활한 다음에서야 바로 비로소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자상하게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도 그 신분과 정체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아 예수님께서 말한 엘리야 침례인 요한을 말한 것이구나. 그런데 처음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너무 신란할 수는 없어요. 제자들을.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그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성경을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기록된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이거 어려울 것 없다. 너무나 당연하다. 고난을 당한 후에 영광에 들어가는 것.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보자. 모세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 16장 16절. 그러니까 많이 들었지? 너희들 다 암송하고 있지? 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어린 양. 침례인 요한 죽였지?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떻게 연결이 돼? 1대1로 개인 성경 공부를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서들 다 끄집어왔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이사야 61장이라든지 스가랴 9장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제 그 이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 이제 시편으로 대표되는 다른 성경들이죠. 그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너 조금 전에 들었잖아. 내가 한 말이잖아.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내가 그렇게 말 안 했어? 근데 그것이 뜬금없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시편 22편에 그 예언이 되어 있고 시편 53편에 예언이 되어 있고 내가 왜 너희가 지금까지 보았던 수많은 법정의 현장에서 재판에서 이처럼 불의한 재판 본 적이 있어? 그런데도 왜 아무런 항거하지도 않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자체로서 있는 그대로 죽음에까지 순종했던 것을 바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겠느냐.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10편 16편에서 예언해 놓았잖느냐. 메시아의 혼, 그 지옥에서 썩어져 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고 말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그래서 구약에는 이 초림과 재림에 관한 구체적인 상세한 상황들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을 모를 뿐이죠. 그런데 그 차이점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마음에 새겨들었으면 분명하게 알아들었다. 그런데 자신의 선입관 때문에 그것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침낸 요한을 마음대로 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초림이 재림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것은 침낸 요한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1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느니라. 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아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정녕 왔으나 엘리야 누구죠? 메인 주자 앞에 달리는 선두 주자예요. 그런데 선두 주자가 실격을 해버렸어요. 바톤을 안 넘겼다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잘못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엘리야가 정녕 왔으나 그들은 그에 관해서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 마음대로 그를 대하였도다라고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만 됐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시편 22편이라든지 이사야 53장이라든지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셔야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건 다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주의 오른편이라고는 표현 아무데나 쓰는 표현이 아니지요.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시편 16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다 알아요. 이 능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고난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그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을 때 그때 생겼다. 거기까지는 다 예언대로 그래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때의 절정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두 번째 기회입니다. 유대인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죠.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응답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용서하셨고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절대로 초림에 관한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한 설교가 아니라고요. 그 2장 3장에 해당되는 베드로 두 편의 설교를 했는데 2장 3장에는 단 한마디도 어느 개인의 죄사함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왕국에 관한 설교이고 어떤 왕국이 천년왕국에 대한 설교예요. 천국에 대한 설교라고. 그 다음에 재림에 관한 설교입니다. 죄사함 그것은 어떤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때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새롭게 하실 때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죄사함이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에 이런 메시지를 지금 오늘날 이 시간에 은혜 시대에 강단에서 선포해서 이렇게 구원 받으라고 한다면 저주받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 의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그때 신약 성경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없었지만은 어떤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냐,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냐.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유언한 자로서 유언하시는 분이 유언한다, 유언해. 그래서 그 유언의 내용이 새 언약이잖아요.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 동물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냐? 유언한 자가 죽어야 돼요. 언제 죽은 것이냐? 마태복음 27장에서 유언한 자의 죽음이 실현이 된 거지요. 그리고 묻혔고 성경 예언대로 셋째 날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심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륜이 시작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지금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고.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 경륜이 일어나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약 상황에. 그런데 왜 구약 상황이 계속 전개되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냐? 그 두 번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분명히 오셨고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이 됐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교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두 교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은혜의 복음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시에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산헤드린이, 정치 지도자들의 모임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죠. 정치와 종교는 하나니까, 신정통치국가니까 이스라엘이. 산헤드린이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재림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냐. 예. 로마는 예수님을 죽이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7장에 거치는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7장에서 휴거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7장에서 바로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2000년의 긴 기간이 우리는 지나왔지만 그렇게 그 긴 기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곧바로 휴거되면서 곧바로 3년 반, 나머지 3년 반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가 3년 반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3년 반이 이제 남은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다니엘의 70대 주잖아요. 다니엘의 70대 주가 곧바로 이루어지고 재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경륜은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거기서는 어떠한 은혜의 복음도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령하거나 또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4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면 2장과 7장 사이에 위치해 있죠. 교리적으로 특이한 경륜에 지금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고요. 시편 110편 1절에서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주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아들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그 말입니다.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앉아있으라,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앉아있는 대제사장이 없었어요. 계속 서서 돌아다녀야 됩니다. 속죄사역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제사장이 죽으면 아들 제사장이 그대로 대를 이어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죠? 멜키세덱 계열의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 이게 결국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소임을 다 감당하셨죠. 그래서 지금 그분의 신분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서 있어야 되는데 앉아 계시다고요. 할 일이 없어요.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앉으셨다. 어디에서 앉으셨는 것인가? 영광으로 되돌아가셔서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앉아 계실 것인가? 언제까지 앉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적들을 손볼 때까지는 앉아 계셔야 된다고. 그런데 거기서 변화가 있다. 앉아 계시는 그 위치에서 변화가 있다. 그러면 적들을 손볼 때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 7장에서 스테판이 죽었을 때 죽기 직전에 바로 스테판이 그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직전으로 일어날 상황인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한꺼번에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복음서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직접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공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휴거가 사도행전 7장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앉아계신 것과 서신 것, 그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에 교리적인 의미가 그렇다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아무 성경에 근거 없이 스테판이 오는 것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 그건 뭐 개인의 의견도 아니에요. 그건 어느 정도 간접적이라 하더라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는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정말로 그 성도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서셨다면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까지 계속 앉아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지금 서셨다. 바로 다니엘의 70대주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인간은 옵션, 두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죠. 침례 요한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엘리야의 영으로 온 침례 요한은 엘리야가 된 거예요. 엘리야가 된다고요. 영으로는 왔어요. 엘리야의 영으로는 왔다고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에게 물어보면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메시아라. 신명기 16장 16절에 있는. 아니라 그랬다. 예수님 페드로가 봤더니 그 사람 엘리야입니까? 맞아. 누구 말에 오는 거예요? 둘 다 옳다고 말해요. 둘 다. 둘 다 옳기 위해서는 엘리야의 영으로 왔을 때에 아직 엘리야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침례 요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음을 동의하고 그에 대한 메시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받아들이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에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가 된다. 또 하나의 옵션 하나 남아있죠. 무엇입니까? 거부한다. 그럼 거부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어그러지나?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그 다음 순서가 계속 진행될 텐데 이게 거부를 해버렸어요. 뭐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빈주의의 교리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께서 칙령을 내리셨다. 무언가를 선포하셨고 선언하셨다. 그러면 그대로 돼야 돼요. 여기에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돼요.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려고 교회 나오고 아침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모임이라는 모임은 다 참여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리 의지를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것이 칼빈주의 교리라고 해요. 그 단번에 박살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받아들여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구약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마찬가지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살아있는 책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알아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의 증거입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점차 알아가시면 되는 것이니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두 가지만 유의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누시니까. 두 번째로 그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그분께서 교과서를 가지고 저자 직강이죠. 성령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후에 있는 것처럼 분별력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을 성경대로 비교해서 잘 알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거 시간만 있으면 돼요.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디 믿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믿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변개된 그 성서들,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서는 가르침에 의한 교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성소침례교회 다닐 때 사람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알았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인가? 아니에요. 오래 전에 이 진리의 지식을 알기 전에 사탄이 루시퍼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한 것인가? 아니에요. 성경에 뭐 나와 있나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하고 사탄의 위치하고 바꿔버린 것이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인데. 예. 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 갔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학원에서 교육을 받아왔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나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입증을 해야 될 텐데 성경을 열어서 정말 그러한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동기인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알고자 하는 동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고린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건 뭐 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알면 안 되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기능으로 삼아버리는 거냐. 교리를 기능으로 삼아버리는 거냐. 그러니까 그 성경과 교리를 이용하는 그 부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을 도구나 수단 기능으로 일하는 것은 그 문제거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각 개인의 성장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가웃 돼버리든지 뭐 지쳐 쓰러지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할 일만 하라고요. 할 일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행하는 것은 목적은 두 가지예요. 그냥 꽉꽉 채우는 것이고 사이즈 늘리는 것이고 사이즈 늘리면 이제 또 거기에 장소가 필연적으로 필요하겠죠. 장소 얻을 때 어떻게 돼요? 거기 재정이 필요하죠. 뭐 있는 돈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다 빚어둬 가지고서 지금 그 전에 어디에요? 그 교회 짓는다라고 해서 은행에서 빚어둬 가지고 이자 액수로만 뭐 했는데 뭐 너무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에 기억에 없는 것인데요. 그 어렵게 헌신한 거 다 은행 이자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헌금 강요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출석과 헌금. 그 가운데서 한 개개인은 뚜렷한 업적을 낼지 모른다고요. 아, 대단하다. 그렇게 큰 세력을 키우고 있고 유지하고 있고 대단하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피폐하게 되고 무슨 뭐 기쁨과 평안 그런 것들은 고사하고 빚이나 없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쪽으로 그렇게 몰아가더냐. 얼마만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믿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러나 왜 더디 믿는 것이냐.
유대인들 제자들의 경우에는 바로 제한된 지식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온전한 지식이 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 부활하심 이 부분만을 한다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연거푸 말씀하셨어도 나중에 가서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이죠. 침례 요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너희들이 그를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저게 무슨 말이지? 나중에서야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들은 그런 현실에 접해 있었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여건과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는 않아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열심히 보십시오. 시간을 더 많이 들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반드시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만 많이 알고 많이 읽고 그러는데 기도가 그 받쳐주지 못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배우지 못하니만 못하다고. 그 안 배우니만 못해요. 그건. 왜죠? 무지할 때는 교만하지는 않아요. 최소한. 교만해지지는 않는다고요. 아, 나도 저만큼은 안다. 나도 저 정도는 안다. 그 생각은 갖지는 않는다고요. 예. 그럴 사람은 없지만은 높아심에서 계속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얼마만큼 내가 나의 나된 것 예.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로 인해서 나의 나된 것이다. 예. 지금까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예.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리죠. 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계속 추구하십시오. 저에게 일을 좀 맡겨주십시오. 저도 역량이 되면 그런 일도 하고 싶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믿음이 자연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을 가장 탁월하게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부터 시작하여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서 형성된 믿음을 보호해 주시고 늘려주시고 또 강건케 해 주심을 감찰드립니다.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체계적으로 공부하며 기회와 여건이 주어지는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인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진리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와 또 세상이 주는 억압과 세상이 가두어놓는 모든 제한된 한계로부터 진정한 자유로움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삶의 여건과 환경과는 무관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